More beach. 오, 예뻐 버려. Good day. 아, 뭐 이것저것 다 있네. 우리 세탁기가 제일 덜 싫지. 여기 안에 세탁기가 있어. 진짜 그릇 많다. 뭐야, 와이짠 뭐야. 이거 있다고. 이쁘다. 1.3kg구나. 깐마늘 없나? 깐마늘 없는 것 같아, 이 나라에. 이거 갈아서 붙일 거야? 등이 다 일어났더라고. 가는 것도 사야 되나? 아니, 내가 한번 갈아볼게. 먹방이 아니에요? 우와, 맛있겠네. 이건 볶음밥이야? 맛있어 보이네. 색깔이 좋아 보여. 이거 먹고 싶은 거 다 담아보러. 하나만 담아도 되겠나? 얘가 맛있어 보이네. 종이 하나. 이 아이를 담는 거예요. 종이 왔다. 비계. 이게 몇 개짜리 아까? 어, 맞나? 여섯 개짜리 아까? 여섯 개, 육 개. 별로 무겁겠지, 두. 아, 여기 있다. 아, 0.786으로 스파게티면. 괜찮겠지? 괜찮을게.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계산대에서 무게가 달아져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죠. 물 아까워. 소금에 써도 되겠지. 뭔가 이상한 발가락 다리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발 씻는 거 아니야? 벌레 다리 같은 거 있잖아. 뭐라고? 봐봐. 까만색깔에 뭐가 있어. 계산 다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때 본 건 다리가 많거든. 내가 만져봐 아는 사이에 다리가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마. 도마 같은 게 안 보이네. 집에 가면 주세요. 도마는 없다. 이게 마늘은 맞겠지? 마늘이지. 안 매운 거 같아. 사람들이 이거를 도마 대식으로 썼나 봐. 칼질이 많이 나 있는. 이 유승호가 우리랑 동갑이잖아. 하나 다 넣어볼까? 뭘? 베이컨. 되게 잘 돼있다. 이렇게 잘라서 해놓는 거. 아, 너무 많네. 잡채 아니오? 옵시. 아멘. 어, 사진 못 넣겠다. 야, 이거 탈모 계란이야. 와, 계란을 왜 탈모가 좋은 게. 토마토 소스를 부어야겠다. 이게 파스타 소스가 맞겠지? 파스타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거든. 이건 파마산이 맞겠지. 땡큐. 야, 너 삶았다고 쳐서야 될까? 그냥 이런 거 넣었어. 나빠 죽었네. 나빠. 죽는다. 너 뭐야? 죽어.
뭐. 뭐지? 이렇게 맛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맛없는 파스타를 먹고 있다. 그냥 아까 밀키트를 잘 먹고. 난 나빼드야. 양은 또 드럽게 많이 해가지고 단반 처리하는 기분이네. 저게 종이에 들어있었잖아. 뭔가 이상하게 종이 맛이 나. 그 오래된 종이 꽝. 낮에 꿀잡으로 먹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먹었는데. 여자들은 말이야, 가끔 자기 우는 모습이 이쁠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 뭔 개소리가 있어. 뿌잉. 나도 뿌잉 울고 싶어. 계란 먹어. 여기 진짜 시끄러운 것 같아. 짜증이 났어. 들어가서 여기서 좀 잘게. 내가 그랬나. 그거 다 양말 아니야? 나 양말 안 신어가지고. 빨래는 진짜 칼리랑 잘 맞네. 팬티도 이렇게 있으니까 줄인 같다, 야. 저런 걸 보면 황공포증이 온다. 황공포증 심하나? 아니, 뻥이야. 너무 싫어. 잠깐만. 밤새는 줄 알았는데. 카카오예요? 어디에도 카카오라고 안 돼. 카카유가 이나라 말로 카카오인가? 그냥 밤새빵 찍은 특별한 거. 근데 맛있는. 이거 혹시 그럼 바다에 가는 겨? 응. 내일도 바다에 가는 겨? 여기 바다 말고는 할게 없어. 대한민국에서 여행 딱 첫 시작이잖아. 응. 여행의 초반이니까. 그때는 텐션이 좀 높았던 거야. 텐션이 높았다고? 어. 영화 보니까. 영혼이 끌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전에 인사하고 자는 거야. 카메라를 내서 작게 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어제 나 토마토 파스타 먹고 파스타가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서 그 뒤로 영상도 안 찍고 세상에. 그래서 영상이 없어.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CCTV 많이 안 찍어놨구나. 밀라노에서 엄청 다채롭게 찍어놨대. 피렌체부터 메모리카드가 점점 압박이 오기 시작했고 전자상자 같은 게 뜨고 있어가지고 메모리카드 팔겠지. 정 없으면 그런 거라도 많이 사고. 폴라로이드 비눗방울. 지금 태닝오이터 오늘 태울 거거든. 이 시큼한 냄새는 뭐지? 진짜 화려하다. 너무 화려해버려. 너무 배를 드러내고 다녔네. 유교걸인데. 여기 모자가 있네. 들어가죠. 어머. 이 밑에 누가 지린 거 아니야? 시큼한 냄새.
핑크는 안 돼. 이런 건 어때? 연두색 이런 거. 연두색 좋아. 이런 색이 더 낫거든. 여름인데 좀 밝은 거. 이런 거 어때? 여기 호박색은 있는 거 같거든. 투명한 듯한 그런 거 나오는 거잖아. 네. 시럽 같은 그 기술은 아직 여기 안 들어온 거. 뭐가 좋을까? 근데 난 이런 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두운데 좀 밝은 색. 이건 안 돼. 너무 답답해. 이거 빨리 찍어. 인생 첫눈인데 흰색 섞인 건 진짜 안 어울려. 그냥 저렇게 히크머리한 색 있잖아. 15유로 나는 색칠할백이지. 온 세상의 색을 내가 다 가져가. 내 손때가 다 부서가지고 주문 필터가 씌워졌어요. 이 빨간 다 빨간색인가? 허 매치. 어, 이거 할까? 이런 거 되게 패턴이 더 다르네. 햇빛은 가려지나? 근데 우리가 찢어줄 거다. 너무 알록이고. 이게 제일 어때? 빨린 빨린. 빨린 빨린 아니면 난 하늘색. 베스트를 꺼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오쪼쪼. 지나 유게. 응? Where you from? 코리아. 코리아 very beautiful baby. I like you too, Korean baby. Patron saint of the season. Yeah, you were built for mid-July. You got the glow of the sunset. 이거를 땅에 박는 거 아니야? 여기 벗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밥쪽으로 왔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꽂았죠? 비스듬하게. 나를 뿌려보면 알겠지만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바르고 앉아. 아니 근데 이거 좀 덩크린 것 같은 게 하이 발라. 근데 이게 너무 된다. 게임하면 되지. 되게 같다. 사진에 나오냐고 하는 거 같아. 운동해보려 생각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기죽어 버릴게. 하자. 뮤직 여기로 가야 돼. 이 골목이잖아. 나도 제법 탔다. 이게 탔더라. 제법 서러워. 중교의 빈자리를 지우가 채워줬나 봐. 시간이 뭐고 될까? 안부러워하는 척하지 마. 안부러워하는 척하지 마. 15유로 용돈받았습니다. 마늘 가루로. 마늘이 제법 많네. 이거 파리 깔린 친구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랑 머리가 뭐가 다른데? 숱이 그렇게 많나? 내가 원하는 느낌이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센 칼단발. 난 모르고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끝나버리네. 5만원 이거 봐. 야 많이 봤지? 이거 내 리스트 도전된다.
10개 20개씩 끊어서 갈 거지. 네. 그러니까 잠깐 쉬어도 되겠나? 네. 이 숫자 못 세나? 봐봐. 약간 확 조고 있나? 3 12 아, 됐어. 9 8 나는 계란을 먹어야 돼. 일로 와. 다시 할 거야. 쉬지 말자. 정말. 이제 22? 22 이제. 22. 네가 생각해. 네. 100kg면 되는 거 같지? 아. 우유 배달하네. 문단지가 가장 힘들어. 내 춘추 먹었냐? 냠이. 소금 먹었냐? 소금이 뭔가 우리나라 맛이랑 다른 거 같아. 요거트 맛이야? 좀 바빠서. 진짜 깨끗하다. 그리고 부준표. 이게 우유야? 신기하게 생겼네. 그 말은 얼마치 산 거야? 7,000원도 안 돼. 1kg제 이거. 1kg도 넣을 거야. 와우, 필라델피아. 생크림도 크림치즈에 섞어서 바르면 더 맛있어. 나 이거 카페 할 때 팔았던 거. 좀 맛있지? 어, 우유가 맛이 희한하네. 무슨 맛이지? 이거 자판기 우유 맛이야. 음유탄 우유 있잖아. 달라요? 달아. 단 걸 하고 싶어. 체리가 겁나 다. 소스가 있는 줄 알아요, 저갖고. 소스가 있는 거. 야, 네가 제법. 나 어디? 진짜 오래 된 집 아니에요? 아니, 10년 된 집. 날붙게 만들어. 놀아라. 어, 밑에 깎고. 네가 오늘 한 버섯
것보다 한 두 배는 짠 것 같다. 응? 별로 안 짠데? 맛있다. 물놀이 하고 먹으니까. 얼마가 나오려나? 가볍게 안 보고 싶었는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하이, 그다음. 카메라를 가려. Hola, this is very hot, okay? Okay, gracias. 카메라를 냅다 가려. 언니 그냥 막 치고. 햄버거지가 나왔는데 소강국수 스타일 양 졸라 많이 넣네. 어때? 여기 좀 삼삼하네. 진짜? 진짜 짜증 없네 지금. 없어. 함부로 사면 안 될 것 같은 디자인이다. 영혼이 따라올 것 같아. 여기서 사가야겠네. 저러면 사봐. 린소 린소. 여기 샴푸라고 돼 있는데. 샴푸 린소. 한꺼번에 돼 있는 거지. 얼마 드리면 되겠노? 50센트. 잔돈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시크릿이 돈 많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칠이 다 벗겨졌어. 칠이 다 벗겨졌어, 손이. 어쩌겠어. 화상을 입어버렸는데. 장판을 같이 살 것을. 사람 발도 관리해도 되고 관리했지. 감자칩이 웃기네. 제대로 살아보신 적이 한 순간이나 있으세요? 이게 예쁘네. 큼직큼직하네. 무화과 맛이 없어. 무화과 원래 이렇게 말랑말랑해? 응. 잘 익은 거 엄청 물 같이 흐르는 거. 나 맨날 가공된 거 먹다가 생 무화과 처음 먹었었거든. 무화과 맛있다. 어딨는데? 비밀의 방이. 니 내일하러 안 가? 가야지. 오늘 갈 거야? 어떻게 언제 갈까? 내 여기 갈래? 같이 갈까? 같이 갈래? 나가고 싶다. 바르셀로나에서 친구 소원이 클럽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친구가 제 소원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소원은 저에게 하루의 자유시간을 달라졌습니다. 오늘 좀 병이 나가지고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랑 친구랑 들고 다니는 직원 분이가 세도에서 각 잡고 촬영을 하러 가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에어비앤비 문이 잠겨가지고 호스트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바람으로 나와가지고 2시간 후에 집 앞에서 당신의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Thank you. 로시엔토. 놀라겠나? 야, 뭐 너무 반갑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여러 가지 요소를 들고 와버리니. 이게 그건 것 같아. 월세 느낌인 것 같아. 1세는 아니겠지? 1세는 아니지. 꿀 봤다. 나는 이사 듣는 거 아니지? 누나는 이렇게 닦는 거 까먹는데. 128기가. 호스트분 아드님이 문을 따주러 오고 계십니다. 설레버려. 물이라도 한 잔 계속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Don't worry. No sense. Very, very, no sense. No over. No over. 야마카시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러. 엉망진창으로 지어놨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됐나 봐. 구글 지도에도 안 뜨고 너무 못하신다. 나는 아직 20장 정도 여유가 있거든. 열쇠를 뽑을게. 부탁해. 혹시 내가 화면에 중앙에 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중간이. 클라라도 파나? 난 클라라 제로 포크 하나 하면 되겠다. 질문할 거야. 굿 이브닝. 내일 하는데 내보고 굿모닝이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저은 아침 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야. 그걸 왜? 물어보죠. 한국인이 오면 고객 행위를 하려고. 저은 아침. 알리올리오. 다른 거 말해. 그럼 하다키 같은 그거 고기 요리가 하나 있었잖아. 지금 조금 에이름이니 원 클라라? 엔 원 콜라 제로. 이게 클라라야? 클라라고 돼 있어? 굿굿. 안에 정식 안에는 에그 타르트 아니야? 에그 타르트 같은데 생선 맛이 나. 먹기 싫어. 뭐지? 끔찍한 행동이야. 이게 뭐란 말이? 안주 같기도 하고 동태전 이런 느낌. 맛이 특이해. 익숙한 맛이야. 너무 찔끔찔끔 나온다. 한국인은 못 참아요. 다크믹스를 하나 사가야 돼. 난 왜?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핫하다니까. 핫하긴 하나. 너무 많이 샀다. 지금 이 시대 제일 핫한 브랜드인 것처럼 말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언행을 되돌아봤는데 너무 잼민이처럼 말하고. 난 그런 게 재밌긴 한데 어휘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퇴화하는 거지. 넌 어떻게 써요? 냠냠굿 이런 말 말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요? 난 잘 모르겠어. 난 자아가 없어. 맨날 밈 얘기야. 그렇겠다. 근데 이게 이것이 나이긴 한데 저 가방을 들고 다니시네. 저 가방은 네가 사는 파란 가방이잖아. 내가 탕 먹은 가방. 여기서 파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잘 보고 떼어서 팔면 되겠다. 팔 생각밖에 없네. 나는 상인이잖아. 음식이 끊겨버렸다.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어이구. 응? 뭔 맛인데? 냉수라는 맛이다. 맛이 하나도 안 나. 뭐 맛이야? 내가 만든 맛인데? 한국인이 만든 스파게티보다. 그 어떻게. 시키나이도 아니고. 면전에 대고 맛없습니다라는 말 어떻게 하나. 그 맛없는 거 일단 처음이야. 여기 인테리어 맛이야. 그리고 맛은 없는데. 네 개 나왔는데 두 개가 맛이 없었다. 나 이제 우유 안 먹어. 왜? 배탈이 나버렸어? 우유가 되게 몸에 안 좋대? 되게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래. 그럼 우유 먹는 내가 뭐가 되냐. 나 이제 안 먹으려고. 다 먹으면 되지. 미안해. 뭐가? 나 좀 FP는 이런 거 눈치 보이는 거 같아. 옆에서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난 INFP인데 맛없는 건 안 먹어. 오 마이 갓. 목이 다 쉬어버려. 기계 아니 맞다. 기계 맞지? 기계 맞다. 기계 맞니? 엄청 고의로.
난 이 몬스터는 야 비에벌 앤 Actually, it's not so far. Via Plaza Catalunya? Aha, the location of the hotel. Yeah.야, 나 진짜 원숭이 두창 아니야? 저도 몰라. 열도 나고. 요즘에 안 갔어. 프로스티 프로스티 이제 바다 없어. 아까 콜라 그때가 재밌었는데. Will you be your model? 나의 뮤즈가 되어주겠어? 기분 좋게 해야지 응하지 않겠나. 내 지갑 좀 칠까? 맞죠? 깜짝하지. 나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난 다양한 인종 보거든. 동양인은 네가 해줄. 동양인 모델? 사실 여드름이 나. 뭐라고 얘기할 거야? I'm 주호하고, from South Korea하고, you look so cool하고.
10 o'clock, this table, reserve it again.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미안하다. 저 아이 좀 인종차별자 같다. 저 남자아이. 뭔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네?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맛. 별로죠. 신기한 맛. 맛있었으면 좋겠다. 고기가 무슨 그때 그거만큼 나오네. 바삭이 괜찮잖아. 얼마일까? 얼마? 아니 진짜 그때다. 바삭바삭 올수록 더 나는 참 좋네. 콜라 하나, 맥주 하나, 자이스 두 개, 바삭이 하나. 니가 흰 소리를 신어서 그런가? 언제 이렇게 탔다요? 우리 내 차를 가는 거야. Oh my god.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나봐요. 일요일은 안 와봐. 문 닫혀있어.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우버를 부르려는데 아니 우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뜨더라고요. 택시를 잡아서라도 타고 가자 싶어가지고 시체스 길바닥을 돌아다녔는데 그 많던 택시가 택시를 포기하고 기차역으로 기어 들어왔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 환승도 한번 해야 하고 공항까지 1시간이나 걸려서 택시를 타고 편하게 가려다가 지금 이 사다리 난 상황이에요. 우리가 설마 놓치겠나 싶었던 좀 현실 감각이 없었던 상태라서 이렇게 막 영상도 찍고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면서 계속 택시를 호출 시도를 해봤거든요. 어느 지점부터는 우버가 잡히길래 중간에 내렸어요. 근데 또 내리니까 우버가 안 잡히더라고요. 나름의 플랜 B로 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동네니까 택시를 어떻게든 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내렸는데 택시가 1도 없는 시골 허벌판 간이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공항버스가 지나다니기는 하는 동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또 타긴 탔습니다. 근데 공항까지 5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여가지고 30분 동안 뱅뱅 돌아서 가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공항 터미널 2에 도착했을 때가 1시였습니다. 저희 둘 다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처음이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이고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부엘링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가지고 좀 사정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엘링 항공이 저희가 발권한 티켓에도 그냥 바르셀로나 공항이라고만 적혀있고 터미널 1인지 2인지 안 적혀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부엘링 항공은 터미널 1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으로 가는 셔틀을 탔는데 가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멘탈도 나가서 찍을 겨를도 없었지만 제가 유튜브 각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찍고 했으면은 저는 친구한테 아마 손절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터미널 1에 도착을 해서 부엘링 항공을 또 찾아갔어요. 저희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유료로 구입한 수화물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해봤는데 자기네들 파리 가는 비행기는 그 다음날 새벽 6시가 첫 차라고 그거 타고 가시라고 그거를 뭐 어떻게 예약을 해줄까? 이러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돌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트립닷컴에 파리행 비행기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60만 원 바로 결제 완료. 이것을 FP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프피의 망신, 이프피의 수치, 그게 바로 접니다. 뭐 먹을래 버건? 나... 이거 약간 상하이. 어, 나 그럼 이거 먹을래. 아, 좀 살 것 같아. 어디? 여기? 파리. 여기도 위크로 이렇게까지 왔던 거. 어.